자, 현 시각이 10시 35분입니다. 역시 오늘 또 빠지고 있죠. 아, 말씀드렸듯 올라갈 때마다 매도다. 아, 이게 올라갈 때마다 매도다. 왜냐면, 아, 얘가 월봉이, 이 월봉 자체가 이미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뀐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아, 얘가 추세 자체가 이렇게 파란 색깔로 파란 색깔, 여기도 얘를 월봉을 뿌려보면은, 이거 추세 자체가, 아, 이미 여기가 파란 색깔로, 아, 바뀐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 얘는 위로 올라갈 때마다, 아, 매도다, 아,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시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월봉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여기 추세, 여기 MBC를 눌러보면, 매도가 나와있죠.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월봉을 눌러보면 MBC 눌러보면 얘가 매도가 있죠. 아, 이 하락 추세. 얘는 이게 5월 달부터 매도고요. 그래서 얘는 올라갈 때마다 역시 매도인데 오늘 두드려 맞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오늘 약간 휘청거렸지만 미국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 아, 참 나름 견조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지고 있어요. 그죠? 특히 엔비디아, 저희 원픽, 올해 원픽 엔비디아는 신고가입니다. 종가상 신고가, 장중 신고가 $144.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국고채도 말씀드렸죠. 국고채 말씀드렸던 대로 아, 월가 전설이라고 하는 드래키 밀러가 엔비디아를 전량매도. 이거 얼마에 때렸다고 그랬죠? 옛날가 그럼 $800부터 $950. 즉 지금으로 보면 $80부터 $95 다 떼놨는데 이게 $140까지 갔어요. 그죠? 전략 후회한다. 아,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고스란히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어느 쪽이 괜찮으냐 할 때는 여기 보세요. 여기 뉴스케일 파워. 그죠? 엄청나죠? 저희가 세트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아이온큐 양차 컴퓨팅 이와 연결된 종목 군단들이 그래서 국내에서도 선별적으로 강세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 일단 종합은 얘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계속 위로 올라갈 때마다 나는 매도다. 올라갈 때마다 매도다. 다만 이제 얘가 이제 2558 내일 정도 내려가면 만약에 그러면 거긴 과매도가 되겠죠. 그때 이제 추천세트리 말고 올라갈 때 때려줘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 봤을 때는 오늘 나온 상황들을 보면 미국의 금리가 문제입니다. 보시면 미국의 금리가 문제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10%대에 부담감을 던져주고 있고 미국의 금리가 10%대에 자 여기 여러분들 그 투자를 하시면서 꼭 필요한 사이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기 요거 핀비즈닷컴 요거 하고요. 그 인베스팅닷컴은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내가 계속 얘기지만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인 거죠. 자,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쭉 보시면은 마켓에 가서 본드 있죠? 본드에서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본드에서 2년, 야, 10년, 뭐 2년짜리들 나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얘들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얘기들을 이 국고채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국고초에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게 B컷 한 번 한 다음에 B컷 가능성이 소멸되면서 얘가 위로 나간 것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더 먼저 그 앞에 더 중요한 내용들 더 먼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은 뭐였냐면 이게 요번 주에가 문제가 그 전주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왔냐면은 미국은 왜 강한데 우리는 왜 못 가느냐. 그건 피부색 그냥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가 있다. 아 미국 금리를 그러니까 금리 내린 것 자체는 호재인데 금리를 내렸을 때 야, 얘의 뒷배경이 뭐냐라는 거죠. 얘가 금리를 냈을 때 뒷배경은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기 둔화인데 실제로 그 다음에 나온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B컷까지 단행할 그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트럼프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죠.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는 금리를 내렸을 때 미국보다도 작은 금리였지만 금리를 크게 내리면 오히려 그게 경기 침체고 약하게 내리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뒤바뀌어서 미국은 B컷을 했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가만 놔두면 경기 침체로 갈 경기가 나쁜 것에 따른 금리 인하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 제가 몇 번 13만 명이 본 게 아니라 1만 3천 명이 본 거예요. 이건 또 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빅픽처의 그림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엔비디아가 강하게 움직이죠. 뭐 엔비디아 어쩌고 엔비디아 어쩌고 엔비디아 어쩌고 맨날 미국 가세요 미국 가세요 미국 가세요. 그냥 옆으로 흘려들어요. 내가 모르고 번 돈은 여기 뭐 디커플링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새겨들어야 되는데 결론 얘는 종합으로 승부할 때로 할 수는 없다. 왜? 그냥 월봉을 보면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을 가르칠 때는 항상 월봉을 가르쳐요. 다만 2550원 아래 내려가면 과매도 지역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다 있습니다. 다시 얘기지만 이걸 보세요. 요 안에 다 있어요. 요 안에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요 안에 이 원고가 이 원고예요. 얘가 그러면서도 아까 드루킨 밀러가 엔비디아 파는 게 후회한다. 근데 그 다음에 움직이는 조목군단들 섹터로 보면은 뭐가 움직이냐 했을 때 뭐 이런 것들 여기죠 SMR 원전 관련 그러니까 에너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다가 양자 컴퓨팅 그죠 IonQ 이거 저희가 계속 세트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명실공히 저희가 미국 관련된 방송을 공적으로 한국경제TV에서 하게 된 것도 저희가 국내 최초고요. 근데 저희는 이런 미국까지 자동 검색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눈이 말씀했습니다. 미국 하세요. 3분 이상은 미국 하시오. 미국 하시오. 수없이 이렇게 말씀해줬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미국 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심한 거죠. 그건 한심한 거. 본인을 위해서 미국 하라고 하는데 미국 하지 말라고. 요새 여러분들 똘똘똘똘똘똘한 사람들은 최소한 미국으로 1.5는 반드시 갔다가 베팅을 쏘고 있잖아요. 특히 젊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 미국 얼마나 공부하겠어요. 근데 저게 넣어놓고 금투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우리의 현실이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또 D그룹의 뭐 흡수합병 관련돼서도 이게 일반 투자자 불리하다. 그런데 또 다음에 나온 카드도 역시 얘기가 많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카카오는 삼성그룹보다도 더 회사수가 많게끔 분할 쪼개고 합쳤다 쪼갰다 하면서 이래놓고 일반 투자자들이 이거 국내시장에서 제대로 이게 발 뻗고 매매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아야 봅니다. 결론 어쨌든 얘네들은 올라갈 때마다 여전히 매듭니다. 아직까지는 올라갈 때마다 단 2550원 아래는 조심하셔도 됐고요. 그런 가운데서 역시 미국은 여전히 살아있다. 미국은요 제가 몇 번 얘기해요. 미국은 꼭지가 없다고 그래요. 얘들은 이건 이제 내려갈 때마다 5%씩 이렇게 약간 저기 한 것도 5%씩 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10개 세트했던 그 종목군단들도 이렇게 보면은, 뭐, 팔란티아 같은 것도 보면, 그죠? 오늘 살짝 좋았지만, 우리가 벌써 여기에서도, 그죠? 팔란티아 같은 이런 종목, 여기서, 미국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분들이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미국 관련된 종목군단들을 이렇게 수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특히 최근에 대변되는 SM, 그러니까 SMR, IonQ,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고 투자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안 돼. 특히 삼성전자 한번 보실까요? 자, 삼성전자도요. 제가 최근에 일부에서 삼성전자 뭐 매수다 뭐다 그럴 때 이건 기회비용을 잃는 일이다.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기회비용을 잃는 일이다. 지금 얘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건 동의한다. 근데 이게 많이 빠졌다고 주가가 뜨는 건 아니다. 이게 요번 달의 눈봉이죠. 6만원 아래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많이 빠진 건 인정.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려면은 얘가 이 얘기죠. 얘가 많이 빠졌을 때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인정. 근데 얘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얘가 주가가 뜨려면 뭔가 이렇게 양봉을 줘야 시작이에요. 이게 확인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가 양봉주 하나가 바닥이다. 양봉주 이거 나온다면 내려갔다 사도 늦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게 양봉주 하나가 바닥이다. 이건 6만원 깨고 이제 59,000원까지 깨고 이거 자체하면 58,000원까지 깨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심정이 놓여졌다는 거죠. 다른 것들 움직이고 있는데 접수했습니까? 얘들 이게 조종받을 때마다 저가 코트에 내가 매수세가 형성되어 있는 거 이렇게 내려가면 얘들 지들이 와서 올라온단 말이죠. 얘들은 최소한 이렇게 한도 이렇게 내려가면 올라가요. 그 올라가잖아요. 리가캠도 이거 내가 올라갔죠. 한올파이어 이건 요번 주 국고 추천주죠. 어제도 10% 이상 강세, 오늘도 강세. 그죠? 이게 내려갔으니까. 근데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 이런 테마성 종목군들은 된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여기 조정받을 때 얘가 마이너스 3% 이내 조정받는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아직 지수로 승부하기에는 NO 아닙니다. 올라갈 때마다 여전히 매도가 중심이다. 다만 2558 아래는 그건 과매도니까 그걸 점검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알람 해주시고요.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은 꼭 하셔야 됩니다.